안녕하세요. 포포트 정지훈 편집장입니다. 오늘의 포포랜 이슈는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 축구의 보물 이강인이 소속팀인 마요르카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에이스로 거듭나며 리그 17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기준 평점은 6.85점으로 8골 1도움을 올리고 있는 무리키에 이어 팀내 평점 2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무리키 콤비의 활약으로 소속팀인 마요르카 역시 강등권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리그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승점 25점이고 강등권은 18위, 레알 바야돌리드와 승점 차가 8점이기 때문에 흐름을 이어간다면 최우선 목표인 잔류를 넘어 중상위까지 넘볼 수 있는 마요르카입니다. 이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행복한 나날인 줄 알았던 이강인과 마요르카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유력지인 마르카는 이강인이 마요르카에 분노하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여러 구단들의 뜨거운 관심을 가졌지만 마요르카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 불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에 행복하지 않다. 이강인은 1월 이적 불가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마요르카는 어떤 지각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불만을 SNS로 표출했습니다. 불만이 적힌 게시글을 올리는 대신 소속팀 마요르카의 공식 계정을 언팔로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지에서도 이강인이 마요르카에 불만을 가졌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이강인 뉴스 때부터 활약했던 발렌시아는 여전히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모습이고 자신의 불만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강인의 불만은 출전 기회나 시간 때문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적과 관련된 구단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인 라리가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강인의 활약을 지켜본 다수의 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클럽이 EPL의 뉴캐슬, 아스톤빌라, 그리고 번니와 페어노르트도 등장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EPL의 브라이튼과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클럽 모두 1,000만 유로 이상의 금액을 제안했다는 구체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의 경우 이번 시즌 주춤하고 있기는 하나 전통의 라리가 명문이자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꾸준히 레알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경쟁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3대장으로 불리고 있는 빅클럽입니다. 이강인 입장에서도 구미가 당기는 팀일 게 분명하고요. 브라이튼 역시 EPL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팀입니다. 두 팀 모두 이강인에게는 매력적인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과 아틀레티코의 관심이 사실이라면 이강인 분노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강인은 이미 그 재능을 인정받고 있고 더 큰 클럽에서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스페인 무대를 선호하고 있는 이강인이지만 자신의 성장을 위해 EPL 무대를 진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페인 3대장인 아틀레티코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행선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단의 방침은 확실합니다. 마요르카는 팀 내 최고의 선수인 이강인을 겨울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마요르카의 지역지들은 이강인을 향한 공식 오퍼가 없다는 내용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단의 이득이 되는 기사들이 마요르카 지역지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지역지 풋볼 데스테 마요르카는 마요르카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현재 이강인에 대한 오퍼를 하나도 받고 있지 않다. 여러 구단이 이강인에 대한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전 일이다.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서를 넣는 단계를 밟은 곳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 참고로 1700만 유로라는 바이아웃 조항도 거짓이다. 이강인이 이적하기 위해서는 2000만 유로, 하나로 약 270억 원 이상을 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구단의 유리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객관적인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다른 매체 피차에스는 이강인이 마요르카 경영진에 아주 화가 났을 것이다. 그들은 이강인과 관련된 제안을 듣지 않기로 결정했고 바이아웃 조항이 지불된 경우가 아니면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강인은 현재 클럽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 이적시장 초기 구단에 자신의 이적과 관련된 제안을 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단은 이강인에게 알리지 않고 제안을 모두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매체는 이강인은 자신을 원하는 구단들의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요르카 구단은 아직 이강인 관련 제안이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면서
구단과 이강인의 갈등을 주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붙잡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대체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요르카 지역지 풋볼 마요르카의 창립자인 후안미 산체스 기자는 아기레 감독과 마요르카 수뇌부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번 겨울에는 이강인을 대체할 선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를 내보낼 생각이 없다. 다만 여름에는 이적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아기레 감독 역시 이강인과 무리키의 이적권은 이미 끝난 이야기다. 아무도 이번 겨울에 팀을 떠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입니다. 현재 이강인의 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아웃 금액 또는 마요르카가 원하는 금액인 2천만 유로 정도가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대로 이강인이 계속 성장하면 충분히 2천만 유로 정도의 오퍼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요르카는 이번 겨울을 기점으로 한국 또는 아시아 마케팅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최근 마요르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TV의 아나운서이죠. 베라노 이하영 아나운서가 한국 해설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요르카가 아시아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강인을 통해 한국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이적을 요청하고 있고 마요르카는 이번 겨울엔 이강인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과연 이강인과 마요르카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